네, 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김성철 시민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만화 특별전이며 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만화라는 장르를 통해 민주, 인권, 평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보다 가까이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임시정부에 대한 건좀 딱딱했어요. 딱딱하고 아마 일반인분들도 임시정부에 대해 뭐좀 딱딱하게 어떻게 수립됐고 그거를 책으로만 배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주고 좀더 접근하기 쉽게 홍보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글로 배운 역사보다 이렇게 만화로 접하는 게좀더 가볍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좀 학생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왔는데요. 그 어려운 역사를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래서 광주의 역사나 민주화의 역사를 좀더 알기 쉽게 보지 않았나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나 책으로나 봤을 때는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만화로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실감도 나고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우리 역사에 대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CNB 시민기자 김성철입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공모에 나섭니다.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는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하며 전남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전남의 전통과 문화 등 관광 콘텐츠를 소재로 한 제품이며 품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컨설팅과 관광 상품 판매장 입점을 지원받고 사회적 경제 기업 판촉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